안녕하세요. 오늘 강명 KTX 다림에 와서 아이스튜디오 5000을 가진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KBS나 MBC보다 더 멋진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처음 이제 여기는 다림의 스튜디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인트로잖아요. 인트로 들어가서 오늘 그 이야기의 주제는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킨 거죠. 그러면은 창조, 빅뱅, 진화, 윤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엔지니어니까 그 이제 창조과학회에다가 아니 그 왜 하나님하고 다윈하고 자꾸 비교하냐? 네? 창조한 얘기와 다윈은 그 중에 아주 일부의 현상을 설명한 건데 창조과학에서 다윈하고 자꾸 싸우면은 급이 아닌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윤회 얘기도 윤회냐 아니냐 이게 원래 예수님 이후 한 AD 500년 됐을 때 그 공회에서 윤회 얘기를 하지 말기로 한 거거든요. 그 신학을 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옛날 뭐 SNS판에 뭐 그런 게 있었대요. 뭐 세례요한 뭐 교회 다니신 모르지만 거기서는 윤회 개념에 그게 많이 있었는데 야 이게 지금 다시 태어나고 복잡하다 지옥 가는 거를 단정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시공간이라고 과학에서 과거가 저기 있고 미래가 저기 있대요. 과학에서 그러면은 타임머신 타고 과거하고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가면 죽음을 떠나 있는 거잖아요. 미래란 세계와 과거상에 같이 있으니까 여기 가면 내가 있는 거고 과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시공간이라는 차원에서는 죽음을 종결이 없는 거예요. 여기 물리세계에 종결이 없는 건데 거기서 창조할 때도 저기 있고 저 천당된 것도 저기 있는데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이 세상으로 가고 저렇게 판단하면 저렇게 가서 왜 그런 거 이제 입자냐 파동이냐를 생각을 이렇게 하면 파동이 되고 이렇게 하면 입자가 돼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 변한다. 우리도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에 따라 우주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수학으로 풀어보니까 야 우주는 하나가 아니다. 그게 이제 다중우주론이거든. 멀티버스. 이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가 아니라 막 무한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건 과학이니까, 사이언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싸움을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양자역학을 인정한다면 시공간을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시공간을 인정한다면 이 얘기하면 촌놈이다. 과거도 갈 수도 있고 미래도 갈 수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다윈의 진화에서 세상이 만들어 이렇게 가고 있거나 창조에서 간다는 얘기들은 논쟁하면 안 된다. 윤회가 있다 없다 얘기할 거 없다. 우리 그건 잊어버리자. 그거는 원래 천주 공회에서 윤회 얘기를 닫기로 한 것이 서기 500년에 있었던 거. 그 전에 논란이 많았어요. 유대교에도 그런 논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종교적인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 시대에는 그 얘기 하지 말자 하고 만든 게 지금의 이제 창조론 타락론이니까 그런 거지만 또 우리가 더 오픈하면 되잖아요. 교회는 항상 오픈해 왔잖아요. 뭐 천동설 지동설 해도 나중에 맞아 천동설 아니야 지동설 해 이게 교회거든요. 사실은 다 플렉스블한 거지. 그게 진리로 규명되면 하나님 얘기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걸 고집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잔지 한 시대에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이단화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여기 하려고 이제 그 후배 그 뭐 교수가 여기 와서 뭐 헌금 정말 일본에 그 도네이션도 하고 그러는 아주 좋은 훌륭한 친구인데 창조과학회라는 걸로 다윈을 이기면 신앙으로 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윈이고 뭐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기서 할 때 이게 다 녹음됐잖아요.